안녕하세요. 역세권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금정역에 나와 있는데요. 금정역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교통의 요지죠. 그렇게 1, 2번 출구 쪽에 와 있는데요. 1, 2번 출구 외에도 뒤 반대쪽으로 나가는 곳도 있는데 저곳은 조금 이따가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산업단지 뭐 이런 공장이라든가 IT밸리 이런 것들이 있는 쪽으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출구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오른쪽으로 보니까 아주 크게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건물일까요? 지금 막 전철은 출발해서 나가고 있고요. 여기 지금 굉장히 좀 역이 오래된 듯하죠. 좀 노후된 듯한 느낌인데 여기가 앞으로도 굉장한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조금 낙후된 느낌이지만 나오자마자 보이니까 아주 큰 건물이 우뚝 서게 두 개가 쌍둥이 빌딩처럼 돼 있는데요. 저것이 쉐르빌이네요. 보니까 쉐르빌이고, 오른쪽으로 나오자마자 길 바로 건너서 지금 대규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한 바퀴 이 동네를 돌아봤거든요. 근데 이 건물이 21년에 49층짜리로 지어지고 있는데요. 보시죠. 공사차가 계속 다니고 있고 49층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바로 금정역과 연결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주 핫한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2021년에 입주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금정역을 뒤로 하고 이렇게 계속 담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역을 제가 한 바퀴 돌아볼까 하는데요. 보면은 아주 우뚝선 저곳이 쉐르빌, 무슨 랜드마크처럼 어디서도 보이게끔 돼 있네요. 금정역은 주위에 아시다시피 삼본도 가깝고 뭐 안양 옆이고 의왕시도 끼고 있고, 조금 의왕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뭐 분당도 가깝고 굉장히 교통의 중심이죠. 근데 아직은 좀 건물들이 보면은 아주 새로 지어진 건물과 좀 80, 90년대 건물이 같이 교차하는 느낌이에요. 보면은 이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죠. 이 4호선이 원래는 여기가 4호선이 아니었죠. 원래는 자 한번 길을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타운스퀘어라고 돼 있네요. 보면은 이제 이 금정역이 이제 사당하고 과천선을 연결하면서, 잠깐만요. 제가 길을 건너느라고, 목숨 보존하느라고 뛰었습니다. 자, 과천선이 이제 상계동에서 사당까지 오던 그 과천선을 이렇게 이쪽 금정까지 연결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가 지금 LS로라고 돼 있네요. 앞에 보면은 타운스퀘어 삼성 쉐르빌이 바로 보이고요. 여기 보이는 오른쪽으로 보이는 거는 지금 아주 대규모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정말 큽니다. 보면은 이게 보면은 안양천이 흐르고 있어요. 오른쪽에는 자 여기는 금정역 아주 크게 지금 이쪽 오른쪽으로 지금 주로 저기 그냥 기업이라든가 공단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공단로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보시면 이쪽은 주로 이제 건물들이 다 새롭습니다. 새 건물들이 많고요. 제가 이쪽 안양천을 끼고 한 바퀴 돌아볼까 합니다. 금정역은 뭐 여러분도 앞으로 기대 많겠습니다만은 4호선도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지만 뭐 국철 1호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철 1호선도 다니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GTX C노선이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보다도 더욱
핫해질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 앞에도 계속 지금 정면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여기 옆은 보시는 것처럼 안양천이 흐르고 있고요. 보면은 공사 중인 곳이 아주 많아요. 저 앞에 보면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어떤 회사들이 있을지. 안양천을 운동하시는 분도 꽤 있네요. 저 뒤에는 숲이 있어서 공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쪽에 제가 아까 보니까 저 금정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딱 확연히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쪽으로는 이제 뭐 주로 산업단지나 뭐 공장 뭐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요. 주로 저쪽 반대쪽으로는 뭐 주택이나 상업단지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쪽은 주로 여기가 보시는 것처럼 LS로라고 돼 있죠. LS로라고 돼 있는 게 여기가 LS 센터가 있더라고요. LS 본사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LS로 돼 있는데 지금도 계속 이 주위가 엄청 여기 보시면 바로 밑에가 안양천입니다. 이 안양천 중심으로 해서 지금 힐스테이트가 크게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요.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보여지는 곳은 주로 이제 LS 보이시죠?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저게 LS 본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바로 뒤에 뭐 안양 장례식장도 바로 옆쪽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쪽은 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도 이쪽에 있다고 간판에는 나오는데 어디 있는지 그거는 좀 뒤쪽에 있을 것 같아요. 더 가셔야 있을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작게 이제 쉴 수 있는 공간도 조금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주로 이제 관할이 안양인 것 같아요. 스마트한 행복도시 안양으로 돼 있고 저 보시는 것처럼 저기 안양 SKV1 LS로 오고요. 여기는 LS 그룹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 뒤쪽으로 조그만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 같고요. LS가 제가 알기로는 LG그룹에 있다가 2003년인가 언제 이렇게 분리돼 나온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LS 산전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자, LS로가 아주 넓게 저 뒤에 LS 기업들이 주로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이쪽은 주로 기업들이 많은 길인 것 같아요. 보면은 자, 여기는 아주 깨끗하고요. 안양 국제 유통단지라고 돼 있습니다. 우와, 여기가 LS 산전 본사인 것 같아요. 볼게요. 아주 깨끗하고요. 시설이 잘 외관상으로도 아주 예쁘게 잘 돼 있네요. 자, LS 그룹 본사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보면은 LS 산하 기업체들이 아주 많이 분포돼 있어요. 보면 아직도 공사 중인 곳도 많고요. 보시면 자, 거리는 여기는 아주 깨끗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LS 타워 보이시죠? 요 뒤에가 자,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앵글에 다 안 들어옵니다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주 멋지네요. 건물이 역시 대기업은 건물들이 다 좋아요. 잘 지어져 있습니다. LS 본사가 여기 있고요. 앞에 보시면 그 밖에도 이런
어디나 테크노밸리들 이렇게 유치하려고 다들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다 기존에 형성이 돼 있군요. 여기는 이제 그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공장이나 산업단지들이 유치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미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 유치돼 있는 상태니까 이제 조금 더 정비하고 교통망 더 확충되면은 뭐 여기는 중심이 될 만한 확실한 지역입니다. 보면은 두림 야스카와 뭐 이름 잘 모르는 회사인데 엄청 크네요. 저기도 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보니까 안양 국제 유통 단지라고 그래서요. 뭐 계속 그런 뭐 유통이나 기업들 LS 산전 저 뒤에도 또 회사 이 동네 주로 LS가 확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LS 기업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뭐 거리 이름도 LS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저 뒤쪽으로 LS 산전 뒤쪽으로 아파트가 있네요. 트루지오 아파트인 것 같아요. 저 멀리까지는 안 가보겠습니다. 트루지오 아파트가 보이고요. 안양 국제유통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요 뒤로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이쪽으로 LS를 끼고 뒤쪽으로 여기는 제가 보니까 건물들이 참 상반되네요. 완전히 대기업 아주 깨끗하고 좋게 만들어진 곳이 있는가 하면은 이 건물들은 한 90년대 80, 90년대를 연상케 하는 그런 공장들도 꽤 많아요. 여기가 바로 이제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선 이런 시설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기가 좀 이렇게 섞여 있어요. 보면 안양 IT밸리라고 그래서 이 동네는 굉장히 그런 회사들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네요. PS텍 이렇게 보면 안양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겠다. 안양 IT밸리라고 보이시나요? 이곳이 이쪽으로 가시면 다 안양 IT밸리이고요. 보시면 이 동네가 정말 회사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네요. 이거는 꽤 크고 작은 회사들이 많아요. 저는 이쪽이 이제 LS가 자리를 잡으면서 아니면 원래 있었던 회사일 수도 있고요. 작은 회사들은 굉장히 뭐 아이리스 코리아도 있고 회사들이 많이 산재돼 있어요. 이거는 안양 IT밸리라고 돼 있어요. 요 안쪽으로 가시면 주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IT 단지네요. 요 안쪽은 제가 안쪽까지 들어가 보진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안양천이 보이죠. 금호교라고 돼 있네요. 이거는 요 금호교를 건너서 다시 그 금정역 쪽으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호교를 이제 끼고 보면은 안양천에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보이고요. 안양천 하면은 굉장히 제 생각에 좀 냄새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안 그러네요. 깨끗하네요. 저는 자 보시면 여기도 계속해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까이 이렇게 회사가 많은 곳은 처음 봤어요. 공장이 많고 공단로라고 실제로 돼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보시면 요 안쪽이 지금 공단로입니다. 공단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공장들이 여기 바로 앞에 건물들도 다 한일모테. 저는 이름도 잘 모르는 회사들입니다만 엄청나게 회사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이렇게 곧장 나가시면
금정역 2번 출구 쪽으로 가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금정역 1번 출구로 나와서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았거든요. 이쪽 지역은 주로 제가 보니까 공장이나 뭐 기업들, LS를 주축으로 한 여러 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그리고 반대편 쪽, 5번 뭐 출구 쪽, 이런 쪽으로 라인, 1, 2번 라인 반대편 쪽은 아파트나 뭐 그런 곳이 많은 거, 뭐 이렇게 상업지구, 뭐 시장, 3번 시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한림건설도 이쪽에 보이고요. 보면 뒤에 바로 자 여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도 보이네요. 보면 이쪽 제가 여기는 자재산업단지 이것도 많고요. 이쪽은 지금 공단로고요.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제가 돌아서요. 우측으로 다시 금정역 쪽으로 가볼 텐데 이쪽 이렇게 보이는 저쪽은 반대편입니다. 금정역에서 반대편도 한번 제가 잠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jump in and I give my name. Grasping into a life. Life is happy, but it's so insane. We must merely.